네, 그 낮시간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그 TV 시청률 5%에 육박한 우리 대변인 선발 프로그램 나는 국대다가 국민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속에 아주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들께서 격려해 주시는 당의 대변인 두 분, 상근 대변인 두 분이 선출돼서 지금 이미 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신데요. 이렇게 최종 선발되신 분들에 대한 축하와 함께 참여해 주신 수백 명의 지원자들 그리고 관심 가져주신 당원과 국민들께 저희 당에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변인 공개 선발이라는 우리 국민의힘의 첫 프로젝트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그런 염려 속에서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아주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공정룰, 로 누구나 경쟁하면 또 노력하면 정당의 대변인도 될 수 있다라는 이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려버린 희망의 사다리 어떤 상징이 되지 않았나라는 첫 번째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이 딱딱한 정치의 문법과 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께서도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 세 번째, 최종적으로 선발된 네 분은 물론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모든 지원자들 그리고 이를 지켜본 모든 국민들께서도 결과에 승복하고 또 감동과 화합의 무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결과의 정의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제가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이준석 당 대표께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당의 대선 경선의 과정도 이렇게 한번 실험을 거친 국민 대변인 선발 과정처럼 치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헌정사에서 여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국민 대변인이라는 당의 대변인 그 선발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경선 무대에 대선 경선의 무대에 적용해도 무리 없이 더 화려하고 근사한 무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지금 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고 행보를 시작하신 많은 주자들도 있으신데 여전히 당 밖에서 당의 입당, 그 문턱에서 고민하시는 또 주자들도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주자들이 또 여러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자들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여야를 합쳐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출마 선언을 한 분, 또 잠재적으로 출마를 고려하는 분을 따지면 이미 20분이 넘거든요.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앞으로 어떤 험난한 길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변수는 물론 또 가다가 길이 막혀서 낙오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성도 있는 마당에 굳이 택시 타고 고속도로 달리겠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의힘이 준비한 최상급 퍼스트 클래스의 고속 리무진 버스에 빨리 오르셔서 저희의 경선 그 시계대로 함께 출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대선 참여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가는 길 편안하게 국민의힘이 모실 수 있도록 지금 이미 한번 검증하신 이 대선 경선의 무대, 특히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열렬한 그런 응원 속에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당 대표 주자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저희 최고위원들도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진정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선 경선의 무대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역설했습니다. 이 약속을 저희는 꼭 지킬 것이고요. 당 밖에서 입당을 고려하시는 주자들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버스에 하시라도 빨리 탑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